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러시아가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43%, S&P 지수는 1.9%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은 낙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2.78%가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종목은 제시스 메디칼입니다. 최근에 뭐 유럽을 포함해서 글로벌 국가들이 대부분 다 리오프닝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을 실질적으로 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미용기기 관련된 쪽에 실적과 그리고 수급들이 쏠리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6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비 안에서 포텐자 판매량이 사이노쇼 향으로 많이 늘면서 RF 장비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뛰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실적 둔화 우려 때문에 최근에 고점 대비 15% 이상 하락하면서 주가가 12개월 포워드 PER 밸류에이션 기준 20배 정도 수준입니다.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 30배 이상 현재 받고 있다는 것을 대비한다면 저평가 국면을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레이저나 IPL 중심의 사업 모델에서 초음파와 고주파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가격 경쟁력 외에도 초음파 제품 같은 경우는 시술 시간과 통증을 감소시키는 리니어 카트리지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주파 제품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와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펌핑 팁 기술을 하면서 기술적인 차별화를 구축했습니다.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일본 법인을 통해서 그리고 고주파는 글로벌 에스테틱 기업인 사이노슈어 향을 활용하는 수출 확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해외 수출 비중은 85%에 달하기 때문에 최근에 원달러 환율 강세도 어느 정도 부진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뭐 장비가 이미 이제 판매가 되면 그에 따라서 마진이 상당히 높은 소모품 매출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2019년 26%의 소모품 매출 비중이 작년 같은 경우는 46%까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익률까지 개선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매출액이 약 1,1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330억대로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비 46%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사이노쇼향 포텐자 ODM 공급이 급증하고 있고요. 상반기 하이프라는 신규 장비 출시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매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1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용기기 관련 기업인 제시스 메디칼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아주 급락을 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 어떤 전략을 좀 준비해야 될까요? 네, 결국 시장에서 금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 시장에서도 극복을 하는 와중에 러시아와 관련된 그 전쟁 우려, 그러니까 2월 16일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미국 측의 발언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쪽에는 지금 CDS 프리미엄이 안정적으로 그렇게 급등하지 않고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에서 주말 사이에 일단 뭐 결론은 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러시아와 미국 간의 뭐 통화 시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다소 조금은 시장을 누그러뜨리는 어떤 뭐 시그널은 있었다고 봅니다.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피크아웃한 미국 공급난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반기 중에 미국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리스크도 시장 불안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2월 16일 전으로 해서 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지 아니면 그냥 긴장감만 계속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지 그걸 보아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러시아 CDS 프리미엄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연가스 같은 데 원자재 가격도 그렇게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그 밤 사이에 뭐 한국의 야간 선물 지수도 약 0.6% 정도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미국만큼 국내 시장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들 또한뿐만 아니라 16일과 17일 여러 가지 뭐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FOMC 관련된 성명 관련된 이야기가 내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16, 17일 다가가면서 다소 변동성이 초래될 수 있는 국면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뭐 실질적인 전쟁의 현실화보다는
지정학적 긴장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조금 빨라질 수 있다는 점, 여기에다가 경기 침체에 대한 속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경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증시 변동성 확대가 일부 불가피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주요국 증시의 이익 체력도 회복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주가는 빠질 수 있겠으나 과도한 주식 비중의 축소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이고요. 다소 조금은 현금 비중을 늘려가면서 다시 2, 3월 달에 저점을 노려보는 공략을 해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맞다 보겠습니다. 네, 대외적인 변수인 우크라이나 사태 잘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